안녕하세요. 김노향 기자입니다. 벌써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다음 달 7일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이뤄지는데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되었습니다. 박영선 후보인데 이제 후보 중에 유력 후보로 손꼽히죠. 박영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 21분 도시 서울, 반값 아파트, 서울 시민으로서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타이틀인데요.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서울 시민이 천만 서울 시민이라고 부를 정도로 천만 명을 넘던 게 불과 10년 전 일인데, 네. 예, 올해 서울의 그 주민 등록 인구를 보면 965만 8천 명. 벌써 10년 사이에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아마도 집값이 서울 시민의 가장 큰 고민이자 문제가 될 텐데, 이번 박영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은 21분 안에 웬만한 일들을 다 해결하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나 뭐 병원, 그다음 뭐 쇼핑몰, 회사 이런 것들이 다 21분에 해결된다라고는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이나 뭐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는 게 과연 그 돈이 어디서 나오고 그 재원 확보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의구심들은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서울시장에 대한 공약들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과거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도 있고 너무 급작스럽게 선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미지 전달, 그냥 메시지 전달 정도의 색깔만 좀 가지고 있어서 너무 21분이라는 그 색의 임팩트를 주려고 한 게 조금 아쉽고 오히려 컴팩트 도시를 좀 더 강조를 했더라면은 좋고 또 재원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선명성 있게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공약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반값 아파트 실현하겠다 이 내용인데요. 3.3제곱미터당 1천만 원대 분양 아파트를 만들어서 서울 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빨리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30년이 넘은 그 공공임대주택단지도 재빨리 재건축을 시작해서 시민들이 편안한 그 주거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반값 아파트에 대한 취지는 뭐 젊은 분들 또 내 집 장만을 못 하셨던 분들 또 서민들에게는 좀 일정한 필요한 주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고 박원순 시장 때부터 나왔던 내용인데요. 뭐 공공임대를 비롯해가지고 환매 조건부 토지 임대부 주택 이런 주택들이 모델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지금 부동산 트렌드하고는 맞냐라는 거는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이 지금까지 주택 마련을 못하고 내 집만의 목표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은 사실 완전한 주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주택으로는 한계가 좀 있을 거로 보여지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평가를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거는 땅은 공공이 소유권을 갖고 집만, 건물만 이제 그 실수요자에게 빌려주는 그런 개념의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도 그게 내 거가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맞죠? 근데 해외에서도 이런 토지 임대부 주택을 뭐 거주하면서 사용 가치에 대한 가격의 변화는 또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층에 계시는 분하고 또 고층에 계시는 분의 조망에 대한 가치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토지값이 거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그 사용 가치에 대해서도 거래되면서 거기에서도 프리미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반값으로 적용이 되고 저렴하게 적용이 되겠지만 그 이동이 자유롭다고 해도 그 안에서 발생하는 프리미엄들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아무래도 유력 후보다 보니까 박영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견제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후보가 있습니다. 네.